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지난번 타로 독자분께서 속이 후련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테이 힐링 타로 마스터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국립공주대학원 동양학과 석사로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 중이며 동방대 평생교육원 명리교수이신 고담학술원 오성공 교수님과 생활풍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강남에 있는 고담 학술원을 찾아왔습니다. 풍수라 하면 양택풍수와 음택풍수가 있는데 오늘 촬영할 양택풍수에 대하여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 주실 우리 동방대 평생교육원 명리 교수님이신 오성공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훌륭한 풍수 교수님들도 많은데, 여기 이, 저할 때까지 이렇게, 양택풍수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리나 또 직접적으로 고객님들을 대하는 거 이런 쪽으로도 엄청 유명하시고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아유, 오늘 그런 말씀을 풍수에 대해서 하신다. 우리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전문가들도 있는데 풍수란 무엇인지 또 양택풍수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뭐 책상의 위치라든지 또 공부방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풍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쉽게 음양이라는 거를 다 아시잖아요. 남자가 양, 여자가 네. 음이라는 거가 있듯이, 우리 그냥 풍수도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음과 양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은 움직이는 거니까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산은 멈춰 있기 때문에 음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풍수라는 거를 원래 예전에는 장풍득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이라는 게 막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초보자들은 장 그러면은 바람을 막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감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게 장이라는 거는 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바람을 모은다라는 뜻을 갖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람을 모은다라는 거는 그냥 편하게 귀를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아, 나 요즘에 기운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게 귀가 산만하게 흩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를 모으는 거고, 물은 득한다 그러죠. 그래서 장풍득수, 물을 득한다라는 거는 내가 있는 터에서 물이 나를 감싸고 갈 때, 감쌀 때, 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모으고 물을 득하는 게 장풍득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양택풍수를 굉장히 뭐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물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제가 좀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수가 있고 사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살아있는 물과 죽어있는 물.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정에서 생수라는 거는 어떤 물을 생수라고 그러죠? 수돗물이요. 오, 막 나오는? 맞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생수예요. 네. 그래서 깔끔한 물이 생수라고 본다 그러면 나가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하수구로 내려가는 물. 그렇죠. 화장실 문.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그 뚜껑을 닫아 놓으라는 이유가 그 물은 사수, 죽은 물이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간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 수돗물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불이 그러죠. 네.
음과 양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수라는 무조건 사라는 죽을사가 있다라는 거는 웬만하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에서 죽어 있는 물이라는 게 뭐죠? 아, 우리 그 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스님들이 절을 고를 때 뭘 보고 절터를 구했죠? 산 좋고 물 좋고 오, 물이 있는 거. 오, 맞아요. 물 맛이 좋은 데다가 터를 잡았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그 이사 가는 집에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이 뭘까요? 물 먼저 틀어요. 오, 맞아요. 물 먼저 틀어요. 그래서 물이 팔팔팔팔 나오느냐, 생수가 잘 나오느냐를 1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집에 물이 진짜 막 녹슨 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을 재물이라고도 보거든요. 산은 명예를 가리키죠. 만약에 내가 진짜 문이 동쪽에 있어. 그러면 동쪽과 생해 주는 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 풍수 딱 배우면 딱 세 가지를 본다 그랬어요. 문주조래가지고 대문하고 주방하고 안방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요즘에 뭐 현공 풍수다 무슨 이기 풍수다 막 해가지고 풍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대문이 있어. 그러면 대문이 있으면은 대문하고 안방은 서로 생리에 관계해야 될까요? 생 안 해도 돼. 당연히 생리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사택과 서사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거기에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에 우리 지금 양택을 하니까 네. 집안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그게 네. 뭐냐면 문이 왼쪽에 문이 있는 집들이 잘 먹고 잘 살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살까요? 왼쪽이요.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는 데라면 무조건 왼쪽에서 기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무조건 문은 왼쪽에 있어야지 그 사람은 순리대로 간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다 이 사람은 기운을 받아먹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현관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인체 사람으로 보면은 기운을 먹는 데가 어디예요? 입이잖아요. 그래서 입이 그 사람이 똑바로 됐는지를 가장 테마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어차피 뭐 문이야 딱 정해져 있다고 치고 네. 가장 1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테마가 당연히 신발 아닐까요? 네. 집에 딱 문 열자마자 신발을 보면은 그 집안의 기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딱 들어갈 때 그 집안의 근본은 뭐예요? 당연히 신발장이잖아요. 발 앞에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집안은 근본이 된 집안이구나. 저 집안은 근본이 안 된 집안이구나는 신발이 막 어질러 있어. 신발이 만약에 뒤집혀 있어. 그러면 그 집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뒤집힌 거 아니야. 그죠? 신발은 항상 깨끗하고 칼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뿌리가 돼주는 거거든요. 내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뭘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신발이 내 근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신발이 막 굉장히 막 찢어진 거 막 이런 거를 신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근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도 약해. 그죠? 왜? 나는 믿을 게 없잖아.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또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신발 질질 끌고 다녀. 그 사람은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려 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이 음침한 게 좋을까요? 좀 환한 게 좋아요. 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을 켜놔야 돼요. 불을 어둡게 해놔야 돼요. 현관을. 현관은 무조건 밝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가면 센서등이 네, 딱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반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어두워. 그런 데는 막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야 되고 이런 거는 일부를 해도
쌍라이트를 딱 켜가지고 우리 집 밖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 가문을 내 앞날을 밝혀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촛불을 킨다든지 막 이런 거는 앞날을 밝혀준다라는 의미에서 촛불이라는 걸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는 밝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냥 풍수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다 거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딱 열었을 때 거울이 바로 보인다라는 거는 왜 안 좋은 거냐면 반사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귀는 모여야 되는데 이 거울이 있다라는 거는 귀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귀를 내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바로 정면에 놓지 말라는 거지 뭐 놓자마자 아예 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문을 딱 열었을 때 좌측이나 우측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귀를 안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가장 기본인 선생님 공부방은 어디가 좋아요? 뭐 침대는 어디가 좋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봐봐요. 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돈다 그랬죠? 네. 그러면 많이 돌수록 좋을까요? 바로 있는 게 좋을까요? 많이 돌. 그럼요. 모든 기운은 돌고 돌아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양태풍수라고도 얘기하지만 저기 서울에 저기 한남동이 왜 부자 동네라고 얘기하나요? 거기는요. 거기는 길 자체가 진짜 막 이래요. 삽니다. 근데 전부 길 자체가 막 이래 꾸불꾸불 해가지고 막 돌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책을 봐도 풍수에서 이렇게 S자로 막 돼 있는 데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일직선을 별로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지도로 펴놓고서 아 좋다 나쁘다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기운 자체는 많이 돌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문을 딱 열었어. 문을 딱 안방문을 열었다고 쳐요. 그러면 침대를 놓을 가장 좋은 데는 어디예요? 귀가 가장 멀리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양태풍수에서 재취위라 그래요. 재취위는 돈이 들어오는 곳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가장 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운적으로 가장 먼 곳. 근데 이제 뭐 창문이 있대. 네. 그러면은 뭐 집이 막 대궐 같은 집이야 뭐 상관이 없겠죠. 진짜 뭐 아무렇게나 놔도 되지만. 근데 요즘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머리를 주지 말라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방향을 제외하고 대각선 맨 끝에를 재취위라 그러니까 돈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뭐 이 구조가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맨 끝에 구석을 침대 놓는 방향으로 놓으면 좋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우리가 문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문 바로 옆에를 우리가 문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문창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게 공부하기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돈이 되고 이런 거는 기가 많이 돌수록, 예? 기가 많이 돌수록 그거 있죠. 양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네. 까면 깔수록 계속 돌아. 예? 그래서 대문에서 들어왔을 때 기가 한 바퀴 도는 거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기가 한 바퀴 도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가 계속 많이 모일수록 좋다. 집에 딱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이런 벽지가 있어. 네. 벽지가 세로 벽지야. 네. 예? 그리고 어디를 세로 가로 벽지야. 그러면 그 집안의 기운을 벌써 딱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세로로 돼 있어. 그러면 그 집은 양의 기운이 많은 거예요? 음의 기운이 많은 거예요? 양의 기운. 오, 그 집은 양의 기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애 새끼들이 그냥 엄청 뛰어다녀. 근데 세로 죽이야. 그러면 그 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발랄하다라는 거는 좀 자중해야 되는 거니까 이 벽지를 발라도 가로 벽지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 노인분들이 많아. 그럼 노인분들은 음이잖아요. 그럼 음이면 세로 벽지.
새로먹기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이제 내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내가 이제 막 80, 90이 됐어. 그럼 집 앞에 소나무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배추나무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소나무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추나무는요, 막 자라죠? 그래서 그걸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나는 음이, 우리는 이제 양이 필요할 나이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죠. 그럼 양이라는, 우리는 양이 필요한 거니까 소나무를 멋있게 해놓는 것도 좋겠지만, 대추나무나 이런 양의 기운, 막 번져나가는 그런, 단풍나무 같은 거. 그런 거를 집에다가 키우는 게 우리 양팩풍수에서도 좋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가 팔운 산의 운이었기, 간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산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막 진짜 등산도 많이 다니고, 뭐, 로스페이스 막 이런 옷들이 막 유행했던 건데, 그 자리가 또 하필이면 개 방향이에요. 강아지 방향. 그래서 20년 동안 강아지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견센터 이런 게 그렇죠.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분간 계속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팔이라는 운기에서 구라는 운기로 넘어가는 게 이게 팔이 토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운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구가 화예요. 그러니까 화생토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다음 2044년? 43년까지는 여자들이 득세하는, 여자들이 더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운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우, 좋아라.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막, 전문 분야에 굉장히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예,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음향 몇개 모르는 사람인데, 뭐, 혹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뭐, 오성건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제가 찍은 영상들 나오는데, 그냥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 번씩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걸 함축시켜 주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니, 내가 자꾸 이게 산으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오성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무궁무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간단한 사연과 함께 cjm9404-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름으로 푸는 주역사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